제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이 너무 지겹습니다. 화물차 운전은 새벽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항상. 새벽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게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늘 가졌는데, 전한 집의 가장이다 보니까, 직업을 바꾸면 수입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바꾸질 못하고, 그걸 계속해서 한 것이 20년 됐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일이 생깁니다. 사고가 생겼어요. 교통사고 낸건 아니고, 지게차가 화물을 적재하다가 제 발등에 올려놓고 밉니다, 이제.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발등뼈가 부러지면서 병원 생활을 두 달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은 내 명대로 못 살겠구나 해서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나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어서 제 친구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노가다 현장을 다닙니다, 이제. 근데 노가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한 달에 두 번도 그렇게 드문드문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오니까 제가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반가워해야죠, 그죠? 지금 그 아이가 커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아마 3살 때쯤 된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삥 돌더라고, 보니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웠죠. 근데 저녁에 그 아이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겼는데 보니까 허벅지가 다 터져 있어요. 쟤왜 저래? 그랬더니 터졌어. 왜?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 보일러를 제대로 못 돌리고 전기장판에서 잠을 재웠더니 그 아이가 이불을 다 걷어 차고 자니까 우풍에 의해 가지고 허벅지가 다 터졌더라.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엄청 아프죠. 그래서 내가 진짜 아이들하고 적게 적게 벌어도 같이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청주라는 지역에서 그냥 인테리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또 떨어졌어요, 이제. 또 떨어지다 보니까 한 달에 집에 갖다 주는 돈이 뭐 100만 원 남짓, 이것밖에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늘 삶이, 생활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좀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돈을 벌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늘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애터미의 세미나를 오게 됩니다. 세미나를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잠바 차림에 운동화 신고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대덕연구단지에서 그 골마비를 제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집에 옵니다.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미나 가니까 다 양복 입고 왔던데. 나는 입을 양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늘그 양복 입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 사람이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실에 나가니까 그 폐점 하는 양복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양복을 하나 입어보니까 맞는 게 있는데 7만 원 들어가요, 7만 원. 그 7만 원 주고 양복을 샀어요, 이제. 근데 양복 입고 운동하시는 분좀 이상하죠, 그죠? 구두가 없는데? 그랬더니 구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형제 파트너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카드를 빌립니다. 우리는 부부 신용불량이다 보니까 카드가 없어요. 그래도 그 카드를 빌려서 좀 구두는 좋은 거 사야 한다 생각하고서 12만원짜리 구두 산 거예요, 이제. 7만원짜리 양복에 12만원짜리 구두. 그거를 신고서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구두 한 켤레 가지고 본부장까지 갔어요, 내가. 나 그때는 그 구두를 바꿔 신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진짜 앞만 보고 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애터미 사무실에 나가니까 제가 할줄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품도 모르지, 또 남자니까 화장품은 더군다나 모르지. 그때 당시는 제품이라고는 회모임하고 육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잘할 수 있는 게딱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청소. 그래서 청소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청소를 언제까지 했냐면 본부장 갈 때까지 했어요, 내가. 그 70평 사무실에서 청소를 제가 한 시간씩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본부장 가니까 이제 파트너들이 그만을 하고 오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본부장까지 갔고, 또 그때 타고 다니던 일동차가 사람을 실어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바꿔가지고 우리 회장님은 280만짜리 카니발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썼어요. 380만짜리 카니발 사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매 파트너들을 세미나에다가 연결시키고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왜? 제가 운전을 잘했으니까 그건 잘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다음에 1월에 첫 석세스를 갑니다, 제가. 홍대산에 갔더니 노야를 승급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이더라고. 그러면 저렇게 나이가 어린 분이
저렇게 성공을 하면은 나도 노력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들었더니 아 저거다 저대로만 한다면은 나도 3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는 저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진짜 뒤는 그만두고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는데 그 결과 제가 3년 만에 이 노예알 리더스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트비를 만나면서 나는 여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진짜 이 우리 네 식구는 다 죽게 된다. 더 이상 갈 곳도 없다. 그리고 애터미가 남들이 말하는 다단계고 10단계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 아무리 다단계를 가고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미 한번 말아먹어봤어요. 다단계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또 다시 일을 해가지고 망해봐야 거지가 망하면 뭐 돼요? 거지가 망해봐야 뭐 거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럴 게 없는 거야 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그 늘 강의를 들으면서 뭘 가지고 실천을 했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애터미를 믿었습니다. 회장님의 그 강의 속에서 들어있는 그 마인드 그걸 믿었고 또 제품을 제가 먹어보고 발라보니까 좋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 없더라.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걸 보고 하는 게 믿음인데 애터미의 성공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애터미의 성공자는 보입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 1억이 안 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성공자들이 많이 생기는 회사가 애터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세요? 자, 100% 믿는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50% 정도 믿지 않나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 믿었어요. 200%. 그렇기 때문에 100%를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00%가 아닌 200%를 믿어라. 믿음을 가져야만이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을 가져야 꿈이 생겨요. 꿈이. 근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갖는 게 아니라 뭘 가져요? 바람을 갖죠. 꿈과 바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꿈은 결단이에요. 바람은 소망이더라. 여러분들이 꿈을 가진다면은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나도 3년 뒤에 너처럼 되고야 말겠다라는 이 결단을 내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너처럼 돈 좀 많이 벌어서면 좋겠다 라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바람이라는 거는 노래 가사도 있죠.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 바람은 스쳐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여성 사업자분들은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좀 늦게 들어가죠, 그죠? 늦게 들어가니까 서방님이 이뻐라 해요, 저기 싫어해요. 싫어하죠. 뭐다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놀다 왔나? 뭐 있어? 돈 벌러 갔다 하지. 얼마나 벌었는데? 그게 돈이 금방 벌려?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서방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서 그냥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내가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하면서 잠수 타버립니다. 이제 이틀 3일 스폰서가 문자해도 전화해도 안 받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푹 있으니까 스폰서가 찾아오죠. 이제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또 물어보니까 그냥 또 슬그머니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랑날랑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쯤 했어. 3개월쯤 하니까 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둡니다. 이제 그만두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애터미는 싸고 좋은데 돈 안 돼. 여러분들 그 말 듣죠 많이. 싸고 좋아 돈 안 돼. 그 말 속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싸고 좋아 돈 안 돼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3개월 말이 3개월이지 들랑달랑 실제로 나오는 거 며칠 되지도 않아. 세미나 한 두어 번 와봐도 두어 번 그리고도 다 안 돼. 세미나 가다 보면 다 알아. 뭐 질환적으로 똑같구만. 그죠?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 세미나를 걸러다니면 안 되더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제 인천 지역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강사가 누구예요?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 알아야 초대를 하지요. 자, 초대하는 분이나 신규로 오시는 분보다는 강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애터미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지 말고 다 모시고 가기만 하면은 누구 강의 속에서 이게 깨질지 모르는데 그걸 사람을 골라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번 강사는 왜 강의가 저래? 어? 왜 저렇게 말하지? 아 우리 신규 많이 데리고 왔는데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저도 잘하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서서 떨지 않고 마이크 붙잡고 있는 자체가 비전이지. 무슨 말을 뭘 잘해야 비전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람이 아닌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자. 목표를 설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목표를 가지고서 그래 나는 오토 판매사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받고 있는 월급보다는 낫겠구나. 자 오토 판매사가 되면 한 달에 200에서 400을 번다더라. 이 돈이 작아요 커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물론 나가가지고서 200만 원이나 어떻게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단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연금성 소득 최하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60세에 은퇴하고 나면은 노후 자금이 이제 2인 식구를 계산했을 때 보니까 한 195만 원인가 들어가면은 노후 자금으로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혼자 살면은 한 135만 원 정도. 그러면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두 부부가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두 부부가 노후 준비는 되지 않았나. 그러면 다 더듬하고 오토 판매사만 계속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서방님이 돈 잘 벌어오니까 같이 그 가지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서방님이 10년 뒤에 돈 벌어올지 안 벌어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애트민이라는 도구를 만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는다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땅치고 후회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여기 오신 분 아니고 전국에 뭐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부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200만이라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명단을 작성한 거예요, 명단을. 전쟁에 나가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쭉 적어 놓으니까 이 명단이 보통 한 200에서 250명 나오더라. 이게 청첩장 보내는 숫자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분도 있고 또 전화번호 바뀐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화 받았는데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됐니?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든 저렇든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내가 3개월 안에 반드시 다 소진시키라는 얘기죠. 3개월 동안. 그러다 보면은 이 여기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빼버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다 옮겨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옮겨 적어. 근데 이 명단을 적으라 했더니 적긴 적었어. 물어보면은 없대. 어디 갔냐니까 집에 있대. 명단을 항상 집에 놓고 다녀. 그 명단을 집에 왜 놓고 다녀 물어봤더니 고이고이 간직한대요. 왜? 갑으로 물려주려고 그거를.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단을 여러분 자식이 쓸 수 없습니다, 그거. 그 명단 속에는 보면은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 명단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단은 여러분밖에 쓸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을 긍정적인 사람을 옮겨줬고 또 추가되는 명단. 여러분들이 명단을 했다 보면 생활 속의 명단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집 근처에 뭐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미용실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 슈퍼 아줌마를 가가지고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슈퍼 아줌마 적어. 세탁소에 적어. 자, 슈퍼 아줌마를 찾아가서 내가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자주 만나야 돼요? 아니면 드문드문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 자주. 그러니까 일주일 먹을 거 한 번에 사오지 말고 매일매일 가, 매일매일. 가서 제품 하나 갖다 놓고 계산하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 화장품 좋은 거 있는데.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붙잡으니까 얼른 나와.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또 가서 또 계산하면서 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화장품 진짜 좋은데. 그리고 또 와, 얼른.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서 또 놓고 계산하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거 진짜 좋은데. 그리고 또 와. 한 일주일쯤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내리면 됩니다. 우리 화장품 쓰면은 진짜 이뻐지는데. 그러면 그때 붙잡습니다. 그게 뭐냐고. 이제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슈퍼 아줌마 지가 궁금해 죽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들이대가 좋다고 하니까 가자마자 들이대가지고 그냥 슈퍼 아줌마는 마진이 작아요. 100원, 200원 마진을 보고서 하는 그 아줌마들이 무슨 마진, 그 우리 화장품이 싸다고 느끼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드렸는데 들이대는 사립대예요. 그러면 사립대보다 좋은 게 무슨 대예요? 사립대보다 좋은 게 국립대. 국립대는 공감대. 자, 그 슈퍼 아줌마하고 나하고 공감이 열어져야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화장품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 가자마자 무슨 뭐 그냥 숨도 쉴 틈도 안 줘. 그렇게 하면서 해봐야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 세탁소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가. 자주 가려면은 뭐 세탁물을 매일 벗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방님 옷을 벗어놓으면은 이 양복을 한 번 벗어놓으면은 한 번에 갖다 줘야 돼? 아니면 두 번 나눠줘야 돼? 자, 오늘은 우이, 내일은 바지. 나눠서 갖다 주지 두 번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가서 맡기고 찾을 때는 세탁소 아저씨 퇴근 시간쯤 맞춰서 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퇴근 시간 맞춰서 가가지고 한마디만 한 거예요. 우리 희모임 좋은 거 있는데. 또 와, 얼른.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우리 희모임 진짜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쯤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거 먹으면 진짜 어디도 좋은데 하면은 그때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전달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또. 관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 누구누구를 쭉 적어놔요. 적어놓고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내가 미주알 고잘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쩌냐게 우리 집 서방님이라고 앉혀. 우리 집 왼수가 술 먹고 새벽 2시에 왔다고, 이제. 그럼 그냥 적어놔, 그대로. 그리고 이분은 또 얘기하겠죠. 우리 아들이 속을 썩이는 이야기, 또 이분은 뭐 자기 딸이 속 썩이는 이야기, 이분은 또 시어머니하고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적어놓고 내가 이분하고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약속 잡을 때 먼저 말합니다. 요즘은 아저씨 술 많이 안 드시죠? 하고 미리 먼저 물어보면은 이 말을 많이 한 분은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분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네? 하면서 이 작은 거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더라. 그렇게 해서 이 고객 관리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내가 관리해서 소비자 저기 명단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소비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더라. 이 일반 소비자라는 거는 조금 귀찮은 존재예요, 귀찮은. 바빠 죽겠는데 전화 와가지고 뭐 좀 갖다 줘라, 뭐 좀 주문해 줘라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제품이 급하대. 막 급하대. 그래서 이제 뭐냐고 했더니 허브데이. 좀 귀찮아. 그렇지만은 이 일반 소비자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더라. 이분들이 작은 제품부터 제품을 써 나가야 육종도 쓰고 저기 해모임도 먹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큰 거는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해모임하고 육종밖에 없으니까 가가지고서 그때 카드라고도 없었죠. 없었으니까 가가지고 요 해모임 먹어봐 그러니까 홍삼 먹는 거 있는데 화장품 좀 써봐 그러니까 다른 거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나와야 돼. 뭐 줄 게 없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우리 제품이 몇 가지나 있어요? 한 많이 있죠, 그죠? 그럼 카드라고 쭉 펴놓고 요거 있니? 있어. 요거 있어. 요거는 그거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가 걸려도 걸리더라. 근데 싸고 그냥 싸니까 부담 없이 사줬더라. 그랬더니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재구매가 들어오고 또 다른 걸 찾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일반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놓는데 좀 귀찮긴 귀찮지만은 일을 줄여내면 됩니다. 어떻게? 단계를 끌어올려. 뭐로? 오토 소비자로 단계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 오토 소비자라는 거는 월 10만 PV 이상을 스스로 구매해서 쓰거나 팔거나 하는 분들을 오토 소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 소비자가 내가 판매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1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인데 전반기에 이쪽에 A쪽에 있는 그룹, B쪽의 그룹에서 이 A쪽에 있는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보름 동안 250만 PV를 하고 또 이 B쪽에서 250만 PV를 하면은 나는 판매사더라. 자, 하반기에는 사람이 더 늘어났겠죠, 그죠? 더 늘어나가지고 또 이쪽에서 250만 PV, 또 250만 PV를 하면은 나는 오토, 자동 판매사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 소비자를 이 좌측으로 50명, 우측으로 50명만 만들어내면은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자, 10만 PV짜리가 50명이니까 합해보니까 한 달에 500만 PV, 또 500만 PV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많아야 오토 소비자가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소비자가 100명이라고 치면은 오토 소비자로 50명을 끌어올리면은 일은 절반으로 줄었죠. 자, 일반적인 일은 일이 줄으면 소득이 늘을까요, 줄을까요? 일반적인 일은 일이 줄으면 소득이 줍니다. 근데 애터미는 일이 줄어야만이 소득이 늘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시절에는 진짜 발바닥에 불나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이런 뭐 센터 강의라든가 이런 원데이 강의라든가 이거 하면은 그게 하루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소득은 한 주에 받는 소득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달에 그것만 벌어도 원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그것만 벌어도 원이 없어. 우리가 받는 한 주에 주급을. 자, 일을 줄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줄여내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 다른 길 더 끌어올려요, 이제. 여기서 나를 도와주는 뭐를 하면은 협력자. 협력자 그룹을 내가 한 20명만 만들어내면은 이제 일이 20배 빨라집니다, 이제. 근데 이 협력자라는 거는 별게 아니더라. 언니더라, 언니. 여자분들은 언니 개념이 없죠. 그냥 나이가 많아도 언니, 나이가 적어도 언니야.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서빙을 아줌마한테 뭐라고 불러요? 언니. 언니면 다 통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이 언니를 찾아가가지고, 언니,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언니 여니까, 어, 왜? 아니야, 다음에 말할게. 또 다음에 만났어. 언니 여고 부르니까, 어, 왜? 그러니까. 아니야, 다음에 말할게. 언제 말할 거야, 언제? 자, 이런 말 있죠. 돌다리는 두드려보고 건너라고죠. 돌다리가 두드려봤더니 안전해. 그러면 건너가야 돼요? 아니면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거를? 남들은 다 건너갔는데, 어? 돌다리를 두드려서 남들 다 건너갔는데, 아직도 3년 동안 두드리고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어? 저 돌다리가 진짜 안전할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은 다 건너갔더라. 그래서, 이 협력자 언니를 만나서, 언니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면은, 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다 내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여기다 달고서는 절대 그 말이 안 나오더라.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저기 과일을 보면은 꽃이 먼저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 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에 꽃이 먼저 떨어져야 애터미에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언니를 만나면은 언니 나 좀 도와줘. 아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때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공격합니다. 칭찬으로. 어? 언니 능력 좋잖아. 언니 똑똑하잖아. 언니 말 잘하잖아. 언니 아는 사람 많잖아. 언니 마당발이잖아. 이쁘지 않아? 언니 보고도 말해 그냥. 언니 이쁘잖아. 해봐. 그러면 그 언니는 내가 가고 나면은 거울을 쫙 쳐다보면서 진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제. 아, 누구를 소개시키면 제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다음에 만나면은 한 명을 소개시켜줍니다. 아이고, 겨우 한 명? 이 겨우 한 명이 일을 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200명 명단보다 더 좋은 명단이 나오더라.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나한테 상처를 줘. 상처를 주면서 할 게 없어서 그걸 하니? 제가 그걸 당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아주 진짜 친한 친구예요. 고향 친구인데 찾아가가지고 야, 회원가입 좀 해줘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가입하면 너 얼마 떨어지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그거 얼마 떨어지냐? 내가 그 돈 줄게. 그러면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빨을 갑니다. 그래, 3년만 기다려라. 3년 뒤에 네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보자. 하고 저는 3년 뒤에 뉴알리에 됐고, 그 친구는 지금도 노가된 자리에서 망치 잡고 다니고 있고, 저는
제 명단을 찾은 게 아니라 내 파트너 명단 속에서 명단을 끌어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한 명이 나오면은 이 한 명 뒤에는 또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 그 뒤에 또 사람이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의 명단이 연결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직접 연결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수천 명의 명단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명단이 없어가지고, 나는 아는 사람 인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만 나오면 그 사람 뒤에 명단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단이 없어서 나는 일을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찾아보면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 한 명만 나오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명단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만들어내고, 또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자, 이 다음이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사업자를. 자, 100명의 일반 소비자 속에서 사업자 5명 나왔어. 그럼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연금성 소득이더라. 마르지 않는 샘물. 이번 주에 나온 거 다 썼더니 다음 주에 또 나와. 다음 주에 나온 거 다 썼더니 또 나와. 그 다음 주에 나온 거 또 다 썼어. 또 나와. 일주일에 한 달에 네 번 나와, 네 번. 그랬더니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 다 썼으니 어떡해, 이제. 그러니까 또 쓰라고 보너스 두 번 나와. 맞아, 안 맞아요? 받아봐야 알지.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내가 콤비아 벨트가 돌아가듯이 계속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주기가 보통 보면은 3개월 주기더라. 이게 재구매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력 제품이 해모임하고 화장품인데 해모임이야 한 달이면 돌아갑니다, 무조건. 그런데 화장품은 평균 3개월이야. 누구는 두 달, 누구는 세 달, 아니면 누구는 네 달. 그럼 두 달 쓰는 사람과 네 달 쓰는 사람의 차이가 뭔 차이일까요, 그게? 두 달 쓰는 사람은 처발처발? 뭐 네 달 쓰는 사람은 이만큼씩? 그게 아니고요. 똑같이 쓰긴 쓰는데 두 달 쓰는 사람하고 네 달 쓰는 사람하고 얼굴 보니까 얼굴 사이즈가 틀려. 쭉 돌려내는 거예요, 이제. 돌려내다 보면은 이게 1월부터 쭉 가는 거예요. 1년 12달이니까 1월 달에 100명의 소비자 만들고 2월에도 100명을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대답 소리가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이 왜 자신이 없냐면은 절대 제품을 우리가 절대 가격의 공급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뭘 가져야 돼요? 절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목표가 하루에 10명을 만나야 돼요, 10명을. 이렇게 정하면은 최하 7명에서 8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를 5명이야. 5명 목표를 두고 나오니까 2명 내지 3명 만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좀 크게 가져라, 크게. 근데 크게 갖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게을러서. 게을른 건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을른 건 약이 없습니다. 게을른 사람은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게을름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요, 어딜 가야 되냐면 서울역 가야 돼. 서울역. 서울역 안 가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서 나는 오늘 10명을 만난다. 목표를 두고서 만나다 보면은 한 달에 100명을 만날더란 얘기입니다. 최하 한 달에 250에서 300명을 만나면은 100명 가십키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또 3월 때도 100명을 만들어요. 4월에도 목표를 100명을 목표를 두고서 50명쯤 만들었을 때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 이게 재구매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1월 달에 산 사람들이 재구매 시기가 왔죠, 그죠? 왔으니까 숫자가 늘더라. 5월 달에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재구매, 저런 사람들이 재구매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재구매가 들어오더란 얘기입니다. 자, 6월 달에는 내가 소비자 만날 시간이 없어. 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구매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나도 일 좀 해볼게 하면서 사업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를 혼자 내버릴 수 없는 거죠. 혼자 내버릴 수 없으니까 스폰서가 동행해가지고 그 파트너의 인맥을 찾아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나온 분은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제품이 없죠. 그러면 스폰서가 물건을 갖고 갑니다, 이제. 갖고 가가지고서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얼굴 알으니까 화장품도 하나 줘봐 하는데 제품이 없어. 그럼 누가 줘야 돼 그거를? 스폰서가 줍니다. 주는데 파트너 이름으로 제품을 등록을 시켜서 이걸 뽑아줘야 되는데 꼭 자기 거 팔아먹고 말아. 그러니까 하나 나오니까 된 줄 알고서 딴 사람 공들이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죽어버렸어. 왜? 너 따라다니는 성공은 그만두고 쪽박차갔다 쪽박. 요 자극을 들켜버린 거예요 이제. 자, 이 사람을 또 데리고 나가서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된 줄 알고 또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공들이다가 뒤를 다 봤더니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상담이 들어옵니다. 스폰서님, 왜 나는 파트너가 나오기만 하면 죽지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으면 허겄니? 그런 작은 마음을 들켜버리면 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파트너 이름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포인트가 올라와도 그것이 공유해가지고 내 것까지 올라오는 건데 그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거 요거 작은 마음을 들켜버리니까 파트너 다 떠나고 말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애터미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있는데 힘들어? 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요 내가 좀 손에 나는 듯 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어. 이제 막 나온 파트너 제품 없어요. 뭐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막 못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맥만 찾아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죠. 난 명단도 없는데 파트너 명단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찾아내면서 후원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죠. 그 행복한 일을 요 작은 거 마음을 들켜가지고서 다 끊어버리면은 3년의 성공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들키지 않고 내가 헌신적으로 베풀면은 3년 안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3년지 4개월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뭐 해서? 몰입을 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미치는 거죠. 그죠? 미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 하면서 이 애터미 일이 결코 호락호락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성공한 성공자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 성공자들이 그 환영사 할 때 보면은 하나같이 다 옛날에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다 거지였느냐고. 거지였기 때문에 간절했고 절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빨리 온 거지. 내가 어설프게 먹고 살만하고 또 어설프게 똑똑하다 그러면은 이 일이 빨리 되겠냐 이거예요. 이 애터미 일을 하는 분들 중에 특징이 있어요. 일이 좀 잘 성장이 빨리빨리 안 되는 분들 특징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먹고 살만한 사람, 또 어설프게 가방끈이 긴 사람, 뭐 내가 다 똑똑해 이런 분들이 좀 성장이 늦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순서를 어기면서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거죠. 보니까 여기부터 찾아 사업자부터 애터미 사업이 기가 막히대. 우리 애터미 사업이 기가 막힌다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 말하는 분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기가 막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아직 영향력이 없더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여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비자부터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단계를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단계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트너를 세미나에다 앉히고 또 스폰서하고 붙여서 미팅을 시키고 해가지고 단계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다가 사업자까지 끌어내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자동화 때문에 그렇더라. 앞으로 내가 설 자리가 자꾸 준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자꾸 줄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갖고는 절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 되는 건데 그 흐름을 거슬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회장님 강의 듣고 제품 강의 듣고 이 성공의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마음속으로는 엄청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용기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할 적에 내가 거절당할까 할 두려움, 또 사업을 소개했더니 다단계라고 손가락질까 하는 두려움, 아니면 내가 3년 뒤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용기로 바꾸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3년 안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어진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그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은 각자가 누구는 제품을 잘 팔고 누구는 사람을 잘 모시고 와. 근데 제품도 못 팔고 사람도 못 모시고 오는 분이 들어 있어요. 이제 뭐 했을까 봤더니 그분은 또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 자, 그럼 각자가 잘하는 것만 장점만 살려가지고 한 팀이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 팀은 성장이 되는데 이 소리가 맨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그릇을 키우는 거는 이런 세미나 또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그거를 거쳐서 거기에서 스스로 시간이 가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있는 이 석세스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또 매주 있는 이 원데이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다니신다면은 여러분들은 3년 안에 길게는 뭐 5년 안에 다 월 1000댁 아니면 월 5000댁이 돼가지고 모두 성공자가 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